오늘은 미니 팬카페 제 3차 정모. 3차! 세 번째 정모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는 청주에 있는 스위트 코코로라는 카페고요. 카페를 대관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팬카페 미니미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떨리고 너무 설레는데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오셨네요. 이게 제가 되게 먼 데서 와가지고. 아,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에서 와가지고. 마산 너무 먼 데서 오셨어. 저기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손이야 나한테 말해. 손이야 이거 뒤에 이거. 한 개씩 받아가주시면 돼. 카메. 안정적이시다 드립이.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소리소녀입니다. 와, 귀여워. 맞아. 아니, 여기서. 저희 여기 카페 사장님께서 저희 여기 정모하신다고 신경 써서 주시네요. 아,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ASMR 됐다. 우와. 이것도 주신 거예요? 네. 사진 빨리 찍어야 되니까 사진 빨리 찍어요. 마카롱에 집중할 시간을 주세요. 여기 스위트 코코로 사장님께서 정모한다고. 사진 빨리 찍어요. 먹어야 되니까. 저도 찍고 싶은데. 7살 정연화라고 하고요. 어린이집 교사하고 있어요. 저는 닉네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애기 부동이라고.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오~ 지금 부산에서 오시는 분 또 있죠? 아 진짜요? 네. 지각하시는 분. 네. 1차 정모 때 참여했고 구독자 인터뷰도 했었던 성공한 덕후동이라고 합니다. 23살이에요.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이 프락차라고 하고요. 나이는 모르셔도 되고요. 2차 정모 때는 나이는 많습니다라고 했었고 이름은 송호준이고 부산에서 왔습니다. 닉네임은 얄미본이고요. 29살이고 유경민이고 저기 화성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13살 민영입니다. 진짜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2차 정모 때 참여했었고요. 나이는 31살. 네, 닉네임은 제 이름을 쓰고 있네요. 신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황선아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복근잡이예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전공은 생활 디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노서영이고 원래 집은 서울인데 지금 학교가 대구에 있어서 지금 대구에서 막 내려왔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러고 전공은 간호학 전공하고 있어요. 저 여기 간호사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빨리 도망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24살 김다혜고 닉네임은 김기란 아빠고요. 저는 졸업하고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전공이라서 너무 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레몬트리고 24살 박은주고요. 청주 사람이고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잘 부탁드려요. 후가 된 빡소소입니다. 저는 26살이고 아기를 집에 맡겨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6살 소라고요. 닉네임은 소라빵이에요. 저는 피아노 전공했어요. 이거 들고해요. 이거 들고해요. 제 이름은 저는 카페에서 메이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라고요. 토끼띠고요. 알아서 유추하시길. 요즘 제 썸네일 만들어주셨어요. 아, 네, 저예요. 아, 네. 갓보라라고. 보라가. 박수! 저는 닉네임은 보라 하늘이고 중학교 2학년 6살이고 그리고 되게 제가 아산에서 왔고 제가 되게 막 어리고 또래가 없을 줄 알아서 걱정했는데 16살도 계시고 해서 다행이고 다행이고 와 오늘 처음 참여해보고 재밌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 연예인이다. 아무도 호응 안 해줘.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카페에서 밀리아르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29살 이재욱이라고 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네. 전 아마 오덩이보다 더 성공한 덕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여자친구도 여기서 사귀게 돼가지고 갈비입니다. 저는 18살 루이라 닉네임을 쓰고 있는 전 홍재고요.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상당히 여성부만 있어가지고 옆에 옆에 상당히 여성부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내내님도 안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익숙하시죠? 부매니저 수미고요. 26살이고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세영이라고 하고요. 카메라 안 보시고 있고요. 네. 아, 카메라 못 보겠어요. 보셔야 돼. 정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나이는 25살이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오늘 갑자기 야외가 잡혀가지고 근데 최대한 빨리 온 건데 죄송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차! 이름은 쥐애랑이고 나이는 24살이고 닉네임은 랑랑입니다. 여기로 나오시면 돼요. 미니유 3차 정모!
삼차. 아,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서른 살 구현, 보시다시피 네, 구현모라고 합니다. 네. 준비해왔네. 아니, 종합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사상터미널로 가가지고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늦었는데, 네. 다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우 팬카페 3차 정보! 3차. 아, 내가 들어가는 거야? 네. 미니우 팬카페 3차 정보! 3차! 소라빵님 저 좀 넣어주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됩니다.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 나 없다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8자리에요. 타임. 네. 저기 내 이제 퀴즈를 풀 거거든요. 이 약간 테스트 해봤는데 잘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스피커로. 네. 현진. 연호. 네. 연호 아니에요? 연호 1.9. 연호 언니. 아 여기. 저. 네. 머름. 아, 땡! 아, 네. 오다! 아, 저 치즈퐁주! 땡! 네. 아, 아니, 정답! 와! 정답은 조각설탕이었어요. 아, 지금 주신. 마시멜로 땡! 땡! 준호, 수제야. 땡! 보라! 보라! 마시멜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마시멜로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한 7글자 정도 되거든요. 수제 마시멜로. 아니요. 이야, 그래서. 진짜. 근데 되게 다들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다시 틀어주세요. 까지는 그 일단 그 ASMR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게 거의 민유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유님 따라서 되게 다른 유튜브분들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시작을 알리신 분이어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탈 때나, 아니 잠을 잘 때나, 아니면 뭐 쪽잠을 잔다던가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 영상만 틀면, 그 아까 이거 채팅창 들어가기 전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 그 영상 진짜 보면은 거의 10분 만에 그냥 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불면증이 해결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친구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ASMR을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민유님이 되게 좋아해요. 정답! 정답! 두 번째 문제는 왜? 정답! 왜 울어? 어떡해? 공감했나 봐. 부드러운 눈치 있어요. 왜 울어요? 공감됐나 봐. 그쵸? 공감됐나 봐. 아, 이거 있어.
눈물 터뜨려 아니야? 민규님은 눈물 퇴치법이에요. 아 너무 갑자기. 아 진짜 갑분한데 이거. 되게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약간 뒤에 카페 뒤에 갑자기 막 그 입시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치유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편지에도 썼는데 진짜 그 약간 학교에서 이제 야자 끝나고 갈 때마다 거의 맨날 울고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자기 전에 항상 영상 보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불면증 같은 것도 저도 약간 심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맨날 자고 근데 지금 20살 됐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도 합격하고 그래서 되게 갑자기 약간 감동적인 여기 줄 서서